새해 첫날인 어제 텐트 안에서 캠핑을 하던 5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새만금 방조제 휴게소 부근 텐트 안에서 50대 남녀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실종자 여자가 보니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GPS 연결되니까 119 텐트 안에서는 사용된 흔적이 있는 휴대용 보일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보일러 연소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와 두 사람이 중독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게 되면은 붉은 선홍빛 반점들이 생겨요. 다른 것들이 이렇게 발현이 되고. 지난해 11월엔 충북 영동의 한 캠핑장에서 5, 60대 부부와 5살 손자가 텐트 안에서 숯을 피우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앞서 10월 광주광역시에서도 60대 부부가 텐트 안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습니다. 목재나 석탄유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발생도 중요하고 일산화탄소도 많이 농도가 높아지니까 텐트 내부에서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정도고요. 겨울철 캠핑을 위해 난방기기를 사용할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텐트 위쪽에 설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